역시 당근 좋아하시니까. 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 용맹님 사진 봤는데 너무 훌쩍하셔가지고 그때에 비해서 몇 킬로 드신 거예요? 우리는 3, 4, 5kg밖에 차이 안 날 건데. 그래요? 내가 선생님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붙들고 주스, 붙들고 주소, 붙들고 주스, 붙들고 주스. 띠. 우리는 3, 4, 5kg밖에 차이 안 날 건데.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용맹만 할 때. 80. 그때 간 80kg인데 78. 8kg. 내가 지금 88kg니까. 그럼 살 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빠져요? 원 나이 살도 있고 안 빠지고. 죄송할 일이 있나? 운동을 또 오래 못 하겠어. 나이가 아씨. 역시 짧고 굵게 짧고 굵은 운동이 좋겠다. 그쵸? 1000칼로리 빠진대요. 물 밖에서 하는데도. 뭔데? 아니, 뭐 하려고 부른 거야? 나 지금 이거 파스 갖고 왔는데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뭔데 왜 오늘은 왜 말을 안 해줘, 근데? 아, 아까 대충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만 얘기했잖아. 뭔지는 얘기 안 해줬잖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뭘 가보면 알아. 그럼 얘기도 해줘야지, 이거를. 아, 나 하기도 싫어. 아, 뭔데? 뭐야? 아, 이거 주짓수잖아, 혹시. 주짓수 맞잖아, 복잡. 3층, 4층에 주짓수밖에 없는데 붙을 거 아니냐고. 여기 써있잖아. 아니라니까요. 아, 이거 하나 붙여줘 빨리. 나 붙여야 돼 지금. 아, 이거 하나씩 붙여줘 빨리. 허리에다가 여기 붙여줘. 여기 허리.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 붙여야 돼 지금. 보호,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아니 주짓수 아니. 나 내일 모레면 50이야 나도. 아, 자, 갈게요. 아, 아 뭔데 근데. 아. PT 센터 맞잖아요. 아, 뭐야? 맞네. 점핑 뭐야? 점핑 머 뭐야? 점핑 머신이네. 뭐야? 점핑 머신이네. 아, 이거 엄청 어려워 이거. 와, 저 무섭다. 저기 봐봐요.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 거라고 저기 써 있잖아 저기가. 오우! 준비됐습니다! 오우! 저기 우리... 저 우리 좀 개그... 예... 온도 체크... 아 예예예예... 예. 아 이거 참... 서서도 같이 해주시고... 아 퍼스를 붙였어요 저는 지금. 아 이거 엄청... 아 그래 저거! 아 저거 장난... 이분이 전문이세요. 나는 전문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선배님 진짜 오늘 그냥 저랑 놀다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이걸 봐보세요 지금.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살이에요. 이거 안 없으실 거예요? 아 내일 모레 50이에요 나는. 축하합니다. 50부터는 점핑 머신 운동하셔야 돼요. 50부터는 점핑 머신 운동하셔야 돼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네. 그 인바디 체크라도 혹시. 아 저거요? 네네. 어 저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괜찮으세요? 네, 맞아. 많이 피곤해 보이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네네네.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181이요. 우와. 우와 잠깐만 내가 91kg라고? 아 됐습니다. 됐어요? 네. 오. 언제 오셨습니까, 선배님? 이게 내가 한약 다이어트 할 때 네. 그때 한번 재보고 지금 처음 재봐. 나도 한번 재보고. 근데 점수는 전체적으로 좋으신 편이에요. 아, 78점이요? 네. 아. 나쁘진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아, 근데 난 여기가 살이 안 빠져. 여기가 살이 안 빠져. 이게 안 빠져, 이게. 예. 어, 진짜로 이게 안 빠져. 술 좋아하십니까? 저 술, 담배를 아예 안 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담배는 지금 금연한 지 한 15년 됐고. 저는 술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빼거든요. 술 마시려고 운동합니다. 차라리 맛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분들이 와, 참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돼.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시고 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새카맣잖아요. 골격근은 네. 넘어간 거는 지금 너무 좋아요. 아...
근육량은 어느 정도 있으신데 네. 보면 체지방인 체지방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근육은... 적정 근육인데 체지방은 다 이상이 있다. 여기 어깨 표준 이상, 배 표준 이상, 허벅지 표준 이상. 굉장히 이상적인, 굉장히 이상적인. 보통 44살 요 정도. 네. 아니요. 운동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상이 많진 않아요. 아 그럼 나만 이상인 거지? 이상이 전체적으로 아, 이상하다. 아. 적정 체중에서 9kg를 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총 10kg인데 오늘 보통 한 3kg 정도 빠지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과체중이시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kg 내가 빠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얼굴이 커서 좀 부해 보이지? 얼굴이 커서 좀 부해 보이지? 그냥 몸 나쁘지 않아요? 아 제가요? 네네. 오. 저거 원래 한 세트 하면 얼마나 해요? 한번 수업할 때 40분에서 50분 수업해요. 아 근데 진짜 아니 저거 운동계 그 신이 되셔야죠 그죠? 아니 나 저 여기 있는데 내가 신이 왜 돼? 그러더라고. 하셔야죠 남자 버전 하셔야죠. 아 안 돼요 나는. 아니 욕심내봐요. 아니 욕심내봐요. 저 안 돼요. 아니 허리가 이렇게 작살났다니까 지금. 허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 애를 키워. 내가 약하냐면서 가만히 쉬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더 강화시켜야죠. 아 이거 안 해도 왜 이걸 나 시켰냐? 왜 이거 갖고 왔어? 어? 쏠쏠한 이중생활의 개그맨 김혜선이자 국회 머신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힘들잖아 이거. 선배님 지금 보니까 운동신경 좋으시잖아요. 안 좋다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다니까 이게. 아. 근데 이게 선배님 하시는 평소 운동보다 얘는 떠 있잖아요. 중력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관절에 이제 좋은 재활치료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허리 안 좋으신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허리 디스크 있으신 회원님이 강사 자격증 따서 센터 사용. 네네. 점핑 전문 센터여가지고. 근데 이게 44살 내가 해도 되나요 이런 게? 저희 아침반 회원님들이 보통 연령대가 50, 60이거든요. 지금 채파라기 적도 막내예요. 막내. 아 내가? 대막내. 아. 새싹반. 그럼 제일 많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저 현대 66살이 계세요. 제일 나이 많으신데? 네네네. 그분이 이제 아침반 회장님. 오. 선배님도 여기 부케 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뭘로 해요 그러면? 어떤 거요? 걸음형. 걸음형. 걸음형? 캥거루처럼 열심히 뛰어라. 걸음형 어때요? 뛰는 동물이 캥거루 말고 또 뭐 있어요? 개구리요? 구리명 할래요? 구리명. 개구리 또? 그리고 약간 그 뭐야? 또 뭐가 있지? 잘 뛰는 애가? 사마이 할래. 마귀용. 걸음형으로 할게. 걸음형. 걸음 당첨. 좋습니다. 갈까요? 네, 조심하세요. 자, 가요. 선생님, 저기 양말 좀 시켜주시겠어요? 아니 왜 열어? 저 스태프분들도 못 나가시니까. 다 보면 다 하나씩 올라가. 자, 갑시다. 거치해 놓고 다 하나씩 올라가. 자, 갑시다. 얘들아, 고개들아! 이게 아니. 자초했어.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잡으래. 자, 갑시다. 네. 이 기압만으로도 살이 그냥 쪽 빠진 느낌. 사실. 회원님들이 보기만 해도 지친다고 저한테. 네.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를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고 짚어드린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네. 매트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발을 띄셔야 돼요. 네, 이제 놔주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제 놔주세요. 그리고 팔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리만 좀 떼시면 돼요. 지금 자세 너무 좋아요. 엇박이시구나. 좋아요. 믿는 감이 전혀 없으시네. 네, 좋아요. 자, 점점 하나 이렇게 모아줘요. 이거를 내가 계속 내 다리를 체크하시면서. 아, 지금 선생님 벌써부터 힘든데요. 와! 시작하는데 정말. 시작 안 했어요? 아, 선배님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선배님이야, 조심해. 네, 선배님 이렇게 하시면 조심해. 네, 선배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상체. 잘 따라하시네. 역시 선배님! 잘한다! 아우 시끄러! 등산하세요? 등산 아니 조깅이에요. 정신 차려. 좋아. 근데 이게 특징이 네. 있는 게 네. 왜 머리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죠? 얼굴이 커서 무거운 거야 그래서. 아니 얼굴이 커서 무거운 거야 그래서. 그렇죠? 자 좋아요. 제가 그러면 걸으면 하나 화이팅 하고 시작할게요. 예예. 예. 자 쫀쫀한 이중생활 걸으면! 화이팅! 야! 조개. 조개. 싹!
좋다! 자! 3, 2, 1! 앉아서 모아자! 앉아, 앉아! 어, 좋아, 오자! 모아자! 어, 모아자! 미덕이. 선배님 지금 제가 봤을 때 고강도 바로 갈게요. 고강도요? 네네네. 하나 둘. 벌리고 오케이.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고강도기 때문에 무릎이 올라가 좀 돼요. 네 무릎이 올라가 좀 돼요. 네.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네 뭐 반발까지. 와. 할 수 있어요. 한번 시작. 하나? 둘.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한 번만 해! 박수 치지 말고! 야,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요! 좋아, 지필이 빨리 나와서 해! 네, 아까 하고 싶었잖아! 빨리 나와서 해! 뭐라니, 빨리 해! 같이 해요. 아, 근데 진짜 안 좋으신 게 부하기 새카맣네. 자, 올라오세요.